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.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.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회사 측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근로계약 체결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원 쟁의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.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지만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입니다.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.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. 파업 이후 사측은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하청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. 1년여 만에 열린 첫 재판. 재판에 앞서 노동계와 소송 대리인단은 회사의 새 주인이 된 하나오션의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.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노동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. 무엇보다 이 소송의 본질이 하나오션의 손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적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을. 반면 하나오션 측은 생산시설 장기 무단 점거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.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하청노동자의 점거가 실제 선박 건조 차질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. 또 지난 6월 대법원이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계산 방식도 새롭게 제시한 만큼 470억 원 산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. 국회의 일명 노란봉투법,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노사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에 이어집니다.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.